안녕하세요. 행복꽃 수지입니다. 봄 날씨가 좀 요상하죠? 더웠다가 추웠다가 바람 불고 그동안 굉장히 건조하다가 비가 한번 오기는 했는데요. 오늘도 일주일 만에 저희 마당 정원 한 번씩 같이 둘러보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목마가래 요즘 한참 예쁜 계절이죠. 가랑코에 노랑색 대품 아이가 지금은 꽃이 다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. 져가는 마지막 그런 느낌이고요. 월광하도 오늘은 꽃이 한 송이밖에 없습니다. 그리고 요 싹소롬 요 친구가 지금 10월부터 제가 몇번 그런데 10월부터 이렇게 꽃을 주렁주렁 지금 봄이라고 더 많이 이렇게 주렁주렁 열리고 있어요. 어떻게 이제 날이 더워지면 조금 정리를 해야 할것 같은데요. 그리고 지난 영상까지 보면 1월부터 지난 영상까지 보면은 이 부분에 보라싸리가 있었습니다. 싸리 종류들이 넝쿨로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다 잘랐어요. 싸리가 이 친구가 무척 풍성하게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그냥 아래 둥치만 있다는 거. 요거는 보라싸리. 자, 흰싸리도 아래만 남았습니다. 여기 이렇게 뭉텅 잘려 있는 거 보이시죠? 요거는 또 핑크싸리였는데요. 핑크싸리도 요 정도 크기에서 잘라서 이렇게 아래만 놔두고. 요거는 이제 삽목했던 친구들. 보라싸리 삽목했던 친구들. 화분에서 분갈이 했었지요. 보라싸리 베란다에서 제일 늦게 피기 시작한 그 아이는 위로 넝쿨치기 한게 아니라 아래로 늘어지도록 이렇게 키운 친구인데 요 친구는 아직 꽃을 이렇게 달고 있어서 그냥 자르지 않고 두었습니다. 그 보라싸리 자른 친구들은 그 하우스 키우시는 분한테 삽목을 하라고 다 드렸어요. 자, 그리고 요즘 이제 또 이제 하형종 사랑초들이 나올 시기가 벌써 되고 이제 동형종 사랑초들은 슬슬 들어갈 때가 됐는데 아직 요렇게 꽃을 이 아이들이 피워주고 있습니다. 또 나머지들은 상태가 별로 사랑초 이렇게 꽃을 피워주긴 하지만 상태가 좋지는 않아요. 요런 상태로 해서 서서히 이제 말려가면서 잠을 재울 그럴 계획인데요. 그래도 자꾸 이렇게 꽃을 피워줘서 요즘 이런 상태로 있다는 거 한번 보여드리고요. 또 명자꽃도 지난 12월부터 제가 계속 우리 집 마당에 명자는 12월부터 피기 시작했잖아요. 봄 돼서 이런 식으로 있으면서 이 친구도 이제 꽃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. 거의 막바지로 지금 한창 핀것 같아요. 명자꽃. 요때 이렇게 초록과 이 빨강색. 아주 예쁩니다. 지금은 예쁜 시기가 조금 한물 지나간 그런 상태인데요. 지난번에 여기 이렇게 진달래도 있었는데, 진달래도 지금 다 져가는 그런 상태예요. 해당화 종류도 몇 종류가 있습니다. 이거는 수사해당화로 제가 아는 해당화 중에서 제일 일찍 피는 아이 같은데요. 벚꽃 필 무렵에 이 친구 같이 폈다가, 근데 이 친구 막 피기 시작하면서 비 오고 바람 불고 그래서, 그래도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. 수사해당화. 나중에 열매도 맺기도 하는데, 저희 집에선 열매까지는 안 맺히는 것 같아요. 이제 수사해당화가 져가면은, 요거 이제 미니 사과꽃이 이렇게 필 준비를 하지요. 그 다음 또 초연초 지난 시간에 초연초 봤었나요? 초연초 지금 상태 이렇고요. 이 친구도 그냥 이 초록 잎새 빨강 잎그 꽃이 멀리서 봐도 잘 어울리고 눈에 띄고 예쁘게 그런 예쁜 그런 친구입니다. 그런데 의외로 좀 까다로운 편이지요. 여름에 특히 더.
자, 지금부터는 이제 새로 피기 시작하는 친구들 함께 볼 텐데요. 요거는 금난초. 남부 지역에서 들판에 지금 나가면은 아마 예쁘게 그 바닥을 비단처럼 그렇게 깔아가면서 피는 그런 친구가 있을 겁니다. 저희 집에서도 지금 요렇게 금난초가 피기 시작하고 있어요. 화분에 있는 누운 주름은 아직 피기 이제 피려고 시작하는데요. 누운 주름도 요즘 이렇게 꽃 피기 시작합니다. 그다음 요거는 이제 꽃잔디인데요. 봄 되면 또 지피식물로 이렇게 꽃잔디가 많이 피잖아요. 요런 색상이 있고. 근데 저희 집은 꽃잔디가 또 일반 꽃잔디하고는 좀 달라요. 안에 이렇게 보면은. 그래서 요게 유럽 패랭이라고도 불리우고 또 지면 패랭이라고도 불리우기도 합니다. 제가 요 색상을 많이 또 전파를 시켰는데요. 요것도 노지월동 잘 되고 번식도 아주 잘 되는 잔디 대신에 심으면은 이 봄에 아주 장관을 이룰 것 같은 그런 꽃잔디입니다. 아주 저는 찐분홍색보다 요런 색감이 저는 더 좋아서 요 아이를 좋아하는데요. 저희 집에 올해는 또 요런 색감의 꽃잔디도 있습니다. 요 친구는 보라라고 하는데 보라? 푸른색? 근데 아무튼 색감이 좀 보라 느낌이 보라색 느낌이 조금 나기는 하죠. 사진에서 봤던 것처럼 그렇게 예쁜 색감은 아닌 것 같아요. 그것도 색다른 색감이긴 합니다. 꽃잔디. 오늘 이렇게 베로니카도 아주 많이 피었네요. 요 친구가 엊그제 비 맞았을 때는 잎이 다 떨어져가지고 그랬는데 베로니카. 요 친구가 요즘 또 들판에 나가면은 그 까치밥꽃이라는 친구와 거의 꽃은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저희 집 이메리스가 지금 이런 상태까지 왔어요. 꽃이 많이 이제 또 보이죠. 많이 피기 시작하는 게. 자, 요 친구 화분 하나에 한 포기씩 이렇게 심겨져서 작품이 이루어져 있는데요. 요 상태에서 요 아이는 몇 년째인지 저도 또 따져봐야 합니다. 모든 화분에 다한 포기씩 이렇게 심어져 있어요. 요 화분이 활짝 피면은 아주 또 굉장히 탐스러울 것 같죠? 백설공주 이 눈꽃 아이는 겨울에 어느 정도 추위를 지내야, 춥게 좀 지내야 꽃이 많이 피는 편입니다. 그리고 지금 올라오는 요 아래 초록 꽃 없는 요런 새순들 있잖아요. 요런 친구들이 또 내년에 꽃을 피우기 때문에 하나도 자르시면 안 되겠습니다. 나중에 꽃지고 나면 저는 꽃대 정도는 잘라주는데요. 자, 그리고 또 청아지손이가 오늘 아주 많이 피었네요. 제가 지난주에 청아지손이 또 보여드리면서 지난주에는 이 정도까지 꽃이 피지 않았거든요. 제가 보여주면서 저희 집에서 씨 떨어져서 키우는 아이 제가 이렇게 몇개 심고 나머지는 그 예화원에 갖다 줬다고 말씀드리고 그 구매를 원하시는 분은 댓글 달아달라고 했는데 하나도 나가지 않았더라고요. 하우스에서 지금 그냥 이렇게 꽃 피고 있더라고요. 청아지손이. 지금부터 꽃 예쁘게 피기 시작합니다. 자, 요거는 바위장대라는 친구인데요. 전또요 친구가 이렇게 깨끗하니 바닥을 깔면서 작품으로 이렇게 낮은 화분에 작품하는 거를 또 좋아해요. 꽃은 꼭 냉이꽃 같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. 그리고 요즘 또 이렇게 양지꽃도 핍니다. 양지꽃 화분. 양지꽃 종류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. 저희 이제 요로 주, 어, 줄을 뻗고 나가는 요 종류의 양지꽃이 있고, 요거는 좀양지라고 해서 좀더 이제 작으면서 꽃색은 좀더 황금색입니다. 요즘은 아마 좀양지가 이 양지보다 좀양지가 더 많이 판매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. 좀 앞으로도 꽃을 많이 피우겠죠? 저는 요 아이는 요런 단지 화분에 이렇게 하나 있고요. 요거는 납작분에 또 이렇게 분경을 했습니다.
자, 그리고 또 흔한 노란 민들레도 또 이렇게 하나 화분에 심어 봤습니다. 요 친구도 이렇게 심어 놓으면 계속 지금부터 한동안은 계속 꽃을 피어 올릴 텐데요. 뿌리가 좀 아래로 굵기 때문에 뿌리가 자르지 않게 심는 것이 중요합니다. 저는 미리 화분에 작년 가을쯤 미리 좀 작은 분에 옮겨 놨다가 오늘 이렇게 그냥 또 분으로 옮겼어요. 근데 요게 이빠진 화분에 화분 모양은 또 요런데 한번 여러분들도 민들레 작품해 보시기 바랍니다. 제가 오늘은 그래서 민들레뿐만 아니라 요 친구는 제비꽃. 요게 원래 요 화분이 아닌데 그러니까 제비꽃 화분이 아니었는데 제비꽃이 요러고 하나 차지해서 예쁜 거 있죠. 그다음에 여기는 또 이렇게 요런 걸 빈티지 화분이라고 하나요? 빈티지 화분에 이렇게 제비꽃을 또 심어 봤습니다. 아직은 예쁘지 않은데요. 요거 앞으로 또 예뻐지면 그 쇼츠 영상으로 또 올릴 거 올려드릴게요. 네,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행복하세요.